사람도 없고 파리만 날리지. 이러다 접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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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주변 지인 중에서 이런 소리 한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귀신 봤다. 맞죠? 네. 응. 이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신기가 강해서. 네. 우리 제자들도 각양각색이거든요. 영안을 보는 제자가 있고, 못 보는 제자가 있고. 각양각색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보면 좀 신기가 강한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있지. 귀신이 휙 하고 보이고, 휙 하고 보이고, 검은 물체가 지나가듯이 보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신의 사주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될 사주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보시지. 그리고 귀약한 사람들. 그런데 귀신은 보이기는 보이지만,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놓고 하면 나는 이제 면허를 가진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보이진 않지. 예전에는 나도 이 길을 가기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보였는데, 이제는 신령님 모시고 이렇게 자정하니까 그러한 건 없어졌지. 우리가 눈만 뜨면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길거리도 귀신이 있고, 안방에도 귀신이 있고, 걷는 방에도 귀신이 있어. 그럼 정신이 미쳐버리고 돌아버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무속인 하면은 귀신 보는 사람 그러지.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집에 가면은 손님 턱 들어 으면은 보살님이 네등 뒤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 너한테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오싹하지. 근데 그게 정말로 맞는 답이면 보살님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나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 정말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럼 이게 귀신을 보잖아요. 사실 귀신을 보는 거면 괜찮은데 이걸로 막 잠도 잘못 자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집에 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사를 가는 순간 저기 구석쟁이에 여자 귀신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그 집에서 살기가 싫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지도 못하겠지 당연하게 그거는. 그래서 내가 가서 뭐 별거 없어 그냥 저기 우리가 구는 칼이라고 말하면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 집에 가서 그냥 부엌칼 하나 달라 그래갖고 부엌칼 하나 빼갖고 그냥 이리저리 휘씨 걷어줘서 그게 아마도 우리 신령님의 원력이겠지. 내가 칼 들고 움직였을 때 우리 신령님이 다 좌지우지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 쫓는 경우도 있고. 신령님께서 내쫓는 거네요. 그러지. 행위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내 몸에는 신령님이 계시니까 신령님이 다 걷어주시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구슬에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옷한벌 해서 태워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열한 경우가 있지.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쫓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가 쫓아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냥 그 터에 자리 잡고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자기 턴줄 알고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는 게 맞겠지.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집 보면 폐가 같은 거 있잖아. 폐가. 거기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못해. 여러 번 구슬하고 막 해도 그 터에서 누구도 살지 못하고 그냥 그집 그냥 폐가처럼 그냥 허물어져 쓰러지게 놔두는 집도 있잖아. 맞아요. 응. 그런 집은 귀신이 못 나가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건가요? 귀신이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야. 가라래도 안 가. 여기 내 자리라고 하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 응.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지? 5천만 명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있으면 4천만 명은 귀신을 볼 거야. 아, 그래요? 응. 쉽게 얘기하면 한 4천 몇 명은 본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그중에 무속인도 속해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속해 있거든. 거의 절반 정도는 귀신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한두 번 정도는 느낌으로 느낀 적도 있을 것이고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귀신이지만 또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것도 있지. 우리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군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소름 끼쳐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 그런 경우도 귀신이 느껴지는 경우거든. 누가 나를 바라보지도 않아. 근데 나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이상해. 누가 날 보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그게 귀신의 역량일 수도 있지. 이것도 혹시 귀신이 있는 걸까요?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응. 제가 집을 들어갔는데 분명 아무도 없거든요. 응. 근데 누가 자꾸 있어요. 그래. 그게 터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응. 그 섬짓하지. 네. 그런 집에 못 살을 것 같지. 네. 나부터도 못 살아. 그래서 그집 응. 팔았습니다.
원래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 때는 귀신이 보이고 느낌이 선뜻하지만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귀신이 사는 집이라 해서 누구나 못 가는 건 아니야. 나는 그 터에 가서 그 터하고 나하고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터를 누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내 다음 타자로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경우도 많아. 진짜 응. 거짓말이 아니야. 그 집 월세 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타인은 들어와서 잘 살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데 지금 아무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응. 나만 그래, 나만. 그거는 각자 개개인이 느끼는 기운과 그 터와 나와 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이거 뭐 촬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귀신 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좀 귀신을 본 거네요. 그렇지. 몸을 느꼈으니까. 느낀 거고 본 거지. 그게 귀신이 나한테 느낌을 주는 거지. 왜? 너는 눈으로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 있었다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겠지. 근데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느낌으로 주는 거야. 이 집에 살지 말고 나가라고. 느낌으로 보여준 거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어쩌다가 한 번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습관 속으로 배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빙의까지도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붙어서 왔어. 오늘 굿 해줬어. 내일이니까 딴 귀신 붙어 왔어. 아 진짜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전화와 보살님 버스 안에 귀신이 타고 가요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많아. 나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귀신 보고 욕해. 귀신 보고 욕해. 꺼지라고. 야 꺼져버려 이렇게 하고. 본인 자신이 그걸 이겨내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지. 보인다고 벌벌벌벌 떨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약자한테 강한 사람 많거든. 귀신도 똑같아. 내가 약하면 자꾸 달라붙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귀신을 봤어. 꺼져버려. 없어져버려. 내가 너보다 더 무섭거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지. 귀신을 보고 벌벌벌벌 떨면 우리가 약 올리는데 저쪽에서 반응하면 자꾸 약 올리고 싶잖아. 재밌어서 그 반응이. 똑같아 귀신도. 눈에 귀신 보이면 정말로 우리 같은 길을 가야 될 사람이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야 꺼져 없어져 버리라고 이렇게 이겨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신기가 있는 사람. 그러지. 신기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인다. 주로 보이지 그렇게. 오늘도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실 테마 쪽에 네. 좀 일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무속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귀신이 보인다, 네. 보였다, 네. 또는 우리 아이가 보인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한테 보일까? 네. 항상 10살 이전, 삼신에서 돌보는 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영안이 맑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귀신이 쉽게 범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영안이 맑다 보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귀신들이나 물건 따라 들어온 부정들이나 아니면 지방령이라든가 아니면 턱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0살 이전 아이들은. 근데 그걸 너무 심각하게 신병이다, 신가물이다, 신기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살 이후에도 본다. 첫 번째는 영매의 몸을 갖고 있는 영매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네 같은, 우리가 영매사잖아요. 우리네 같은 무당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구 중에 20%는 귀문관살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중에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 중에 10%는 귀문을 탑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대부분이 귀문 관사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육해살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의 힘으로 인해서 관제, 구설, 시비, 다툼 이런 게 자꾸 따라붙는 형국. 이런 분들은 귀문 관사를 같이 달고 있어요. 이런 사주 관사에 들어있는 이런 살 때문에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신들이 살려면 많이 빌고 가라. 빈다는 게 꼭 구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내가 아프고 나서 맞으면 소용없잖아. 아,
그죠. 네. 아프기 전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살을 조금은 눌러가는 거. 살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주관사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살들을 조금 눌러주고 풀어주는, 그리고 빌어주다 보면 그 분들이 귀문관사를 조금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성인이 돼서 귀신이 많이 보인다. 자기 의지력,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남 탓하는 분들, 내 탓보다 남 탓하는 분들 있죠. 귀신 탓, 조상 탓, 남 탓, 니 탓.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주관력이 조금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귀신을 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에 조객살, 상문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귀신이 따라붙고 귀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주관살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상가집을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귀신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주부터, 팔자부터 남다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10살 이전에 보는 아이들은 영이 맑고 현실에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거를 그 아이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이 맑다 보니까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플 걸 예견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영이 맑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뭐 그냥 관원을 갖고 태어나고 평범한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집안에 우왕가안이 생기거나 내가 아플 일이 생기거나 내가 안 좋을 일이 생겼을 때 미리 그런 귀신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아이가 꼭 신기는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 두세요. 어린 아이들한테 뭐 신기 있어, 신기 풀어줘야 돼,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10살 이전 아이들은. 그래서 무당 선생님들한테 올바른 처방, 처치법을 하시면 그 아이들은 다시 영안이 다치니까, 그 아이들은 조금 빌어주면 바로 다쳐요. 그러니 사주관살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땐 우리 집에 뭔가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보시는 게 좋고요. 성인이 돼서 보는,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보는 분들은 자기 의지력, 의지 박약, 그리고 내가 뭔가의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무당이 되는 사주, 팔자들, 이런 분들도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빙의가 되거나 귀신이 따라붙었을 때, 귀신이 귀신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들이 자기 의지력이 없습니다. 그것만 꼭 명심해 두시고, 내가 조금 이런 걸 봤다 했을 때는 자꾸 부정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좋은 처방법을 받으셔서, 꼭 굿이 아니더라도 하셔서 조금 기운을 닫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완벽 해결입니다. 완벽 해결이에요? 그러니 너무 내 탓만 하지 마시고 한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펼쳐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귀신을 보는 사람들, 정신병이까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제 생각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아까 뭐 전분 분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상담 중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섞인 거지, 귀신의 장난과 신이 와가지고 서로 장난질을 치는 거죠. 전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100% 귀신이 씌어가지고 신 받을 사례가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씌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진짜 근데 귀신이 씌어 그런 분들은 또 금방 또 괜찮아지기도 해. 귀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고, 신이 진짜 내려서.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이 얼마 전에 이게 남자아이가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귀신 씌워갖고 온 거예요. 왜요, 거기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 어딘 물가를 갔다 왔니? 물에서 뭐가 씌워온 것 같다. 정말 나한테 몇 번이나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여자친구 같이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쇼핑몰 촬영을 하는데 애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제주도잖아. 엄마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정신병원에 2주 갔다가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와야 되겠다 갑자기. 네.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 야, 주위에서는 얘 갑자기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되니 하는데 내가 그랬지. 아니야, 너 물가에서 그냥 귀신 씌운 거야. 몸이 약했거든 애기가. 그냥 너는 귀신 씌인 거니까 요것만 치료하면 된다, 신 받을 거 아니다 그랬는데,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확신 애들은 좋아지기도 하고
정말로 치료를 받고 뭐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받아서 좋아진 아이들도 있고, 근데 보통 물과 가가지고 많이 물이 안 맞는 사람들이 물과 가가지고 나는 산에 가 쉬어온 사람들보다 물에 갖고 쉬어온 사람들 더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애기도 하나 있었어. 젊은 애기야. 올해. 걔도 물에서 내가서 너 물 좀 가지 말했더니 물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서울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잡아갖고 살은 애기도 있었어. 정말로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병원에도 가 있고. 근데 그 아이도 신병은 아니었어. 그냥 진짜 거기서 씌인 거야. 근데 내가 야 너 또 얘기해 어디 갔다 왔어. 제주도 갔다. 걔도 제주도 갔다 온 거야. 내가 너 가지마 내가 그랬거든. 제주도에 귀신이 많나. 왜 이렇게 제주도 젊은 애들 제주도 갔다 오게 씌인 애들이 많어. 물가 거기도 원래 물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세던가 약하거나 우리 잘 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은 또 금방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근데 보면은 이게 아 귀신 정말 씌었구나. 너는 이만 빼면 되겠구나. 신과 이 장난을 같이 하는구나. 넌 정말로 빼내고 신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사람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않아요. 아직은 경험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인생이잖아요. 신을 받든 뭐라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걔도 아직까지 너 신 받아라 했던 분은 아직 하나밖에 없었어. 다 좋아져서 많이 가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귀신을 본다고 해서 꼭? 그건 아니야. 아니다. 그럼요. 귀신 보는 사람도 요즘에 의외로 많더라. 의외로 많은 것 같아. 저 어디 가서 뭐 봤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잠깐 보일 수도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 요즘에 귀신들이 보통 어디에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예전엔 산에 있었죠. 근데 요즘은 땅이 부족하니까 산을 많이 깎고 무덤도 많이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들이 갈 데가 없잖아. 화장도 많이 하긴 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떠돌다가 꽂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요즘 너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병이 너무 많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치유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네네.